낮같이 좋은 날. 할머니의 빨랫줄에 모시저고리가 걸린다. 그물이 있어서 낫고 그렇게 적셔야지. 요즘 사람들은 섬유유연제를 쓴다지만 할머니의 빨래는 그 마무리가 다르다. 풀이는 거예요, 풀. 옷에다 풀 먹이는 거. 무시에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옷. 할머니에겐 그게 진짜 옷이다. 다 해야지, 식구들 다 이렇게 입지. 식구들 다 이렇게 입지. 할머니 시집 오신 이후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한평생 이거 하는 거라니까. 16세 시집와 86. 일생 옷을 사입어보질 않았다. 성능 좋은 세탁기보다 향내나는 유연제보다 한올한올 풀을 먹이고 말리는 시간. 할머니에게 옷이란 그런 정성이다. 집 옆에 허름한 창고는 할머니의 바느질방이다. 이곳에서 식구들 옷도 짓고 주문받은 옷도 짓는다. 솜씨가 좋아 소문이 나다 보니 일생의 업이 됐다. 재고 뭐 그리고 할 필요도 없지. 바느장량하기는 뭐 7, 8살서부터 9살에 내 옷을 해입었다니까. 9살에. 9살에요? 9살에 옷을 해입지. 지금 애들은 바늘도 묻지. 그 덕에 평생 맞춤 옷만 입은 남자. 문경 할아버지다. 백발의 짝꿍이 보물 1호를 들고 오셨다. 마나님 땀띠 날까 가는 곳마다 챙기시니 선풍기를 모시는 건지 마나님을 모시는 건지 그래도 극진한 마음은 매한가지다. 저 사람은 좋아가지고 또 신주처럼 했는데 이혜원 있고 연결종 청마지 뻔한다 하고 근데 이거 하는 거예요. 아, 내 연결종 청마지 알아? 몰지들 연결종 청마지 알아? 아유 저 사람 말이야. 연결종 청청청청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하늘을 보자 보지 못한다 이거야. 정청 한 마치 이게 끝났다 이거야.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하루 어떻게 봐. 끝을 지우자. 종천 하는 걸 끝났다 이거야. 죽었으니까 하루를 못 보잖아. 연결 종천. 할머니 손끝에서 세상의 마지막 옷, 수의가 지어진다. 수의며 모시적삼이며 할머니가 옷을 짓는 동안 할아버진 그림자처럼 옆을 지킨다. 옛날에 우리 식구가 많았거든. 내게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나, 또 내 동생들 아홉 식구가 열몇 식구 살았어. 한 집에서 그 바느질 다 했어. 백발이 내려앉았어도 할아버지의 콩깍지는 여전히 파랗다. 아, 뭐 할머니가 하는 게 바늘이. 내가 바늘이지? 바늘 가는데 길이 가야지 된다는 말 있잖아. 언제부터 할아버지가 따라가주셨어요? 평생 따라다니시지. 젊었을 적에도 할아버지가? 응, 젊었을 때. 아, 좋았지, 그때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 뭐라 말해 서로가 마음을 맞아 같이 자니까 좋지. 같이 자니까 좋대. 지금은 막아요, 같이 자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일어나지 말래. 왜 일찍 일어나느냐고. 맨날 그러면 좀 그렇게 극성 떨고 일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렇게 안 하면 쉬고서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면 이거 하나는 다 했고. 어머니 지금도 그렇게 좋으세요? 응? 아, 좋은 게 살지 나쁘면 살아. 그 별걸 다 없네. 참. 아, 좋은 게 살지 나쁘면 살아. 16세 울며 시집 온 만석군집 딸. 18살 신랑은 일본 유학을 다녀와 공무원을 지냈다. 6남매의 맏며느리로 삼배처럼 까슬까슬한 세월도 있었지만 이나 밀려 장성시키고 지금껏 해로했다. 댕기머리 까까머리가 만나 백발이 되도록 사랑하니 묵을수록 귀한 건 마나님이시다. 딱 맞춘 선풍기처럼 할머니만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바늘귀의 게임 몸을 잠시 빼간다. 할아버지만의 전용석, 사색과 철학의 자리다. 우리 기력이 예전만 못한 거야 세월 탓. 그래도 70년 금술이 무탈했으니 할머니와는 귀한 인연인가 보다. 물도 안 드시는데. 실을 찾아 바늘이 나오셨다. 뭐하러 가셨어? 할아버지 어디 가셨나? 아니 아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네. 안 계시네. 그게 한시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예? 항시 이렇게 보고 싶으세요? 아니 궁금해 이렇게 찾아댕기지. 선풍기 날개가 몇 번이나 돌았을까 그새 궁금하시단다. 어디 갔다 오셨죠? 얼마 찾아댕겨. 어디 가셨느냐고 찾아댕겼지. 오매 불망 내외의 사랑이 한여름 매미 소리보다 뜨겁다. 할머니가 한참 찾으셨어요. 그래 한참 찾으셨어. 우리 음식은 서로 찾으셨는겨. 떨어지면 불안한 사이. 두 몸이 만나 한 몸이 되는 인연. 그게 부부인가 싶다. 밥상을 물린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일과가 남아있다. 요즘 말로 치면 할아버지는 셔터맨. 꼼꼼한 성격대로 문단 속에도 빈틈이 없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이래요? 응? 몇인데? 언제 눈을 붙였는가 싶게 할머니가 일어나셨다. 왜나 일어나는 시간이라 일어나지 지금. 아이고 왜들이에요. 3시 반. 새벽이라기보다 밤에 가까운 시간. 어찌 보면 남들보다 하루를 당겨서 사는 셈이다.
일하려고요. 일해 먼저 자만하는 게 일하고 피곤하면 또 조금 자고 그러죠. 할머니,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니, 평생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일생 달빛을 보고 일어나신 할머니. 동트기 전에 저고리 하나쯤이야 만들고도 남는 시간이다. 옷을 지은 후론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린 나이에도 잠을 못 잤어. 피곤했는데 잠자면은 아침밥을 못하지. 늦게 잠들으면 쫓겨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 제대로. 그런 습관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습관이. 바느질은 좋고 시집살인 매우니 잠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 생년날 시집살이 안 시켜. 자든지 말든지 자라고 그러지. 맨날 자라고. 새벽 일어나서 이렇게 빨래 입고 할아버지 수발 들어도 며느리들한테 다 안 넣고라. 평생. 며느리도 귀한 자식. 시집에 사는 것만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어여삐 보니 지금껏 싸울 일이 없었다. 새벽, 오전, 오후. 하루를 세 토막으로 나눠 사는 에너자이죠. 20대 장정 못지않은 체력이다. 쓰고 봐야지. 할머니 모자예요? 네, 내 모자요. 해가 뜨면 바느질 말고도 할 일이 많다. 어와. 어와. 한창 논에 물을 대는 시기. 이삭이 굵어질 때이니 농부는 마를 틈 없이 물을 대야 한다. 공무원을 지내다 퇴직하신 할아버진 농산일을 모르고 지내셨다. 아, 이놈 개문제 노란 빛이 나 그래. 남편 대신 논밭을 일구는 것도 내내 할머니의 몫. 3천여 평 논을 다 둘러보고 오니 이제야 아침이다. 아, 가서 진리 잡수시오. 영감님은 아직도 꿈속이신가? 기척이 없으시다. 혹독고 주무신. 조금만 주무시고 일어나. 조반 잡으셔야지. 할머니의 새벽 일은 나도 모르쇠. 아침이 밝아야 일어나시는 할아버지. 진지 드시네요. 밥 먹자고. 만석군 집 맏아들로 태어나 귀하신 몸. 부르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할아버지의 콧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논에 나오셨다. 아휴, 저는 뭘 어떻게 뜯어야 되나. 큰일 났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유, 나 이거 큰일 나. 아, 이따 나가요. 할머니의 어깨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돈다.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까맣게 모르는 할아버지. 이제 쌀밥 못 잡으시오? 못 잡으시오? 비료 주지 말는 게 비료 줘가지고 도열병에 다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해? 시커먼 놈의 배가. 그 약도 없잖아. 폭풍 전야다. 낫지 마, 낫도 안 하고. 낫지도 않으나마 아유, 비료라 그렇게 갖다 줬어. 아, 비료 누가 미를 주고 그렇게 줬어? 나 비료 반부대 벽에 줬어. 왜 반부대요? 아, 그 벽에 안 줬어, 비료 부대에. 아니요, 남쪽으로 줄 부대가 뭐 아, 두 부대가 뭐요? 반 부대. 아, 죽고 나중에 또 줬잖아, 그네. 농사도 진수도 몰라만 산다나 그냥 실패래요. 밥을 먹었는지 잔소리를 먹었는지 밥상 물리고 나온 할아버지의 기분은 영 아니올시다.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야 논에 뿌린 비료를 도로 건져내고 싶다. 아휴, 저는 뭐를 이렇게 뜯어야 되나. 큰일 났네. 잡풀 때문에 친 농약이 과했던 모양. 그 바람에 벼가 누렇게 떴다. 잇마리가 또 왔으니 이게 잇마리병인데 도열병은 가셨는데 잇마리병이 또 왔으니 뭐 배 이상 나오겠나. 근데 다 그러네. 아, 누구 내가 비료 많이 줘가지고 어쩌겠나. 할아버지의 고집을 누가 꺾을까. 기어이 이를 내셨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보듬는 옷. 허투루 해서 될 일이겠는가. 아, 그만 뿌려. 아. 조금 안 펴지면 이게. 아, 펴줘. 이제 여기서 저기에 꾸덕꾸덕 마르기 전에 걷었어야 하는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때를 놓쳤다. 일일이 물을 끼얹어 결을 다시 잡아야 한다. 꼼꼼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며느리. 바느질방 며느리로 살다 보니 성격까지 바뀌었다. 언제 오셔? 언제 오셔? 우리끼리 점심. 그동안 몇 벌의 수위를 지었을까.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상여 소리를 만가라 했던가. 할머니의 수위는 가슴으로 부르는 만가 같은 것이다. 한 번 왔다 한 번 입고 가는 옷인데 이거 몇 개 더 붙이고 가. 세상 좀 뭐 다 내비르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빈부 차이도 가지고 그래 그랬지. 죽어지면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천하우스도 다 소용없는 건데 헛된 욕심들을 많이 부리고 살더라고. 한순간 덧없는 게 인생이라지만 최선을 다해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삶의 아이러니다. 할아버지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으니 오늘 하루도 이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점심 맛있게 잡으셨어? 아, 그 잘 맛있게 먹지.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모양이다. 나도 무슨 방망물 이렇게 전해주러 댕겨 돈도 못 주는데. 하나. 우편물이라고 해봐야 공과금 고지서가 대부분. 그러니까 누울 거야. 이것도. 한상길이 건데 이게. 이게 뭐요? 한상길 거 뭐가 또 와서? 나도. 꼼꼼한 할아버진 고지서를 뜯어봐야 직성이 풀리신다. 아유. 아, 이게 그거네. 애비 거라구나. 이리 줘봐요. 그동안 경황이 없었나 보다. 떠나고 없는 둘째 아들 앞으로 밀린 고지서가 도착한 것이다. 맞아. 핸드폰 요금처럼 인생도 먼저 쓰고 후불하는 거라면 지금 치르는 값은 뭔가를 많이 끌어다 쓴 탓일 게다. 새삼 세월이 무상하다. 그날 밤. 아니 어디 가셨어? 예? 왜 여도 차려먹었는가 언제였네? 할아버지가 안 보이신다. 아니 내가 거기 기시어야 되지? 아니 찾아댕겼지. 왜 거기 가서 기시어요? 나 주무시는 줄 알았어 방에서. 아이고. 뭐가 좋다고 거기 가서 기셔? 아 제일 좋아. 오늘 거기 들어가요. 청해도 청해도 오지 않는 잠을 기다리자면 하룻밤이 구말리다. 왜 이렇게 많이 피워? 좋아서 차올로. 아이, 나 크고 좋은 방 썼으면 좋겠구먼. 종일 할아버지와 숨바꼭질. 예전에야 보고 싶어서였지만 지금은 넘어질까 쓰러질까 걱정이 앞서서다. 암만 해도 오늘은 쉬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할머니가 술독을 여셨다. 힘들 땐 한 잔 술이 효자다. 정신들 한 잔 모이. 많이는 안 먹어. 요만큼 씨 두 번 그거 먹지. 저녁에 이제 잘 때 잠 안 오면 먹고 자고. 어쨌든 집에서 한 거래 이제 소주는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무셔. 아이고 벗어로 있고. 벗은다는 게 없어. 나는 거가 왜 없어. 아유 나는 걸 왜 입어. 난 이거 조금 마시고 자야 돼. 제가 무거운 거는 밑에다 옮겨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요. 이제 내일 아침 과정이 좀 늘어지겠어. 에휴 나도 자야지. 이제 아유 죽어서 힘들어져. 이게 아무튼 백년처럼 긴 하루가 저문다. 두어시가 눈을 붙였을까? 할머니가 바느질방에 불을 켜신다.
누군가의 마지막 옷을 지으며 후회한 적은 없었다. 영감님 입히려고 지어놓은 옷을 지난해 아들에게 대신 입혀 보냈다. 여적지 살았네요, 내가. 이적지 산 세월을 생각하면 뭘다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후회나는 게 이런 수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미움을 기나시만 그래요. 아들을 보내고는 처음으로 수위를 그만 짓고 싶어졌다. 다시 날이 밝을 것이다. 뻥 뚫린 마음도 한땀 한땀 오므려질 것이다. 목탁 소리만 없을 뿐 할머니가 안 계신 집은 절이나 마찬가지.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유, 또 왔어 그만. 뭐 하고 계셨어요? 깻잎떨기. 깻잎이요? 소일거리를 찾던 할아버지가 깻잎밭에서 해답을 구하신 모양이다. 깻잎은 어디다 쓰시려고요? 굉장히 박았다 반찬에 먹으면 맛있어. 아, 그 반찬 하시려고요? 네. 할아버지 이거 깻잎밭 할아버지가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 다 갖고 오시지 다 하지. 88 농부의 발. 뿌리고 가꿔놓으니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기가 냉면 병단자리요. 어디가요? 여기. 아침에 여기 앉고 저녁에 여기 앉고. 할아버지의 전용석은 오전 오후용이 따로 있다. 해가 움직이는 대로 계산이 치밀하시다. 오후용 의자에 앉으면 토마토 주스가 배달된다. 며느리의 주스는 하루의 절반을 넘기는 분기점이다. 멀리 가셨잖아요. 할아버지 혼자 계신데 어때요? 이게 신신해지. 우문 현답. 뻔한 얘기를 묻는 그 심정은 오죽할까. 할아버지도 제작진도 할머니가 자리를 비우시니 하루회가 똑같이 길다. 이리와, 깻잎. 이리와. 어른이 부르는 대로 딴청인 견공. 애니가 기지개를 켠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할아버지가 부르면 안 오나 봐요, 언니가. 안 와. 싫다고 줄 알거든. 할머니가 부르면 와요? 응.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를 어쩌겠는가. 마당의 박넝쿨은 할아버지의 정성만큼 자라고 있다. 아, 그 봐야 이거 뭐 그 아들 뭐
혼종자 짓는 거지. 박씨 뿌리신 거예요? 네? 뿌리신 거. 아, 그 심은 거 이름. 그게 박이자라니 안 내려보는 거지. 박도 보고 고추도 보고 알알이 들여다보는 재미다. 만화님이 안 계시니 바늘 없는 실. 할아버지의 하루가 1년 같다. 다음 날 상길 할머니가 돌아오셨다. 우리 애니가 반갑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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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어머나 아우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견공 애니의 환대가 역시 뜨겁다. 어디? 왜 여기? 오자마자 밀린 빨래에 풀부터 먹이시는 할머니. 내외의 옷은 며느리에게 맡겨본 일이 없다. 직접 지어 손빨래하고 풀을 먹여 다려입는 오랜 고집이다. 하루 집을 비웠으니 영감님 단장부터 하고 볼 일이다. 남자서 자고 못 입어요. 엄청 더워. 유심히 내가 또 땅을 괜히 많이 흘리나마 나 누가 그거 그냥 내밀던 말던 그냥 빚은 누가 그걸 해래. 내밀던 우산 보야지. 그러게 내 왜 하든지 말든지 내비를 조금 모르는 척 하면 되잖아. 이렇게 따뜻해 때가 되면 내비지. 아유 저거 어떡해. 집안에 안 계신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고추밭에 가셨단다. 말복을 넘기고도 폭염이 며칠째다. 나도 유심히 땅을 많이 느껴서 이게 지금 봐요. 이제 꽃이 한 군데도 못 담기고. 할아버지 혼자 다 따신 거예요? 혼자 다 땄는데 한 군데도 못 담가는 게 다섯 군데 있는데 이제 한 군데 땄어. 각자 할 일이 따로라지만 젊은 제작진이 잠깐 거들면 오죽 좋을까. 성미급한 할아버지가 고추밭 한 고랑을 담아오셨다. 일사병으로 두 사람이나 죽었대 오늘. 근데 뭐하라고 하지 않으셔? 뭐 왜 따져? 뭐 아니 그런데 해요 하지 말고 아무 소리 안 하겠어. 아니 잘해주셔서 어려우시 오늘. 여기 앉으시네. 일하지 말라는 할머니의 신신당부는 공연불. 무탈하게 해달라 부처님께 빌고 오니 엄한 일이 터진다. 암만 찾아다니기도 저기 논설하고 이방저방 찾아다니기도 아니셔서 거기 꼬치밭 고랑 생각지도 못해서 거기에서 그거 따시는 줄. 어디 가세요? 천양 잠수구 들어놓고 싶으시대. 이거 얼른 잠수구 그래 잠수구 시원하시 스피나듯이 아니 그렇게 팔팔 안 끓였어. 그렇지 줘봐. 어떻게 조마조마 하더니 할아버지가 몸져 누우신다. 저기 그냥 머리 누우셔. 누가 고추 따래요 그래? 누가 따긴 뭐 누가 따 그래 갖다 뭐. 됐어. 좀 조용히 누우시겠죠. 근데 거기 가서 그걸 따시고 땀을 그렇게 흘리니까 저 화풀을 잡고 하시네. 왜 그래? 저녁은 좀 잡셔야지. 1년 전만 해도 짱짱하던 분이셨다. 조금 있어. 아, 그래, 많은 건 냉기셔. 소금을 조금 잡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입에다 조금 잡수지. 입에다 조금 물으셔, 소금. 어? 그래가지고 약이니까 약마냥 잡수. 땀을 많이 흘리셔서 그래. 한여름 뙤약볕에서 고추를 따셨으니 탈진을 하고도 남는다. 비싸나지 이게? 그쵸. 그쵸? 손지.
할아버지가 다행히 숟가락을 드시고 고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아들을 보내고 1년이다. 이거 한장 썼잖아. 아침에 이거 하루 세번 잡수는 거 안 잡수었잖아. 한상 또 쉬어야 되지. 남겨진 내외는 서로가 애잔하다. 아, 뜬금이란 저렇게 우는데 왜 바람이 안 써버려? 쓰른 매미들이 목청껏 울면 이내 가을이 오곤 했다. 올가을은 더디 오려나 보다. 우선 벗어야지. 벗어. 삼베 수건을 질끈 동여맨 할머니가 밭으로 향하신다. 고추밭에 농약 뿌리는 걸 깜빡했다. 지난해까진 이 집에 두 남자들이 하던 일이다. 난 가지도 못해요. 농도 치러지면 내가 땅 떨어진데 어떻게 끓여와. 그래서 못 가게 해.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아, 사랑이야. 서로가 다 똑같이 사랑하지. 그저 건강하게 계셔달라는 바람. 할머니 70년 사랑이 애틋하다. 다음 날 아침. 조금만 주무시고 일어나. 애틋해서 왜 뛰어가? 나 가. 뽁뽁 잤다고 해야 돼. 무슨 일일까? 할아버진 심기가 불편하시다. 일어나지. 요즘 들어 오락가락 할아버지 심사가 맑았다 흐렸다 하신다. 할머니 그저 묵묵히 세월을 꿰매본다. 바늘 따라 실이 납셨다. 그런데 어쩐지 심상치가 않다. 아, 뭐하러 또 왔어, 너희들? 아, 감이 어쨌든 말고. 아, 필요 없죠, 이때. 저래서 그냥 아주 속상해요. 저래서 그냥 가끔가다 참말로 이상스러운 짓을 하고 살았네. 왜 누이네가 망령 들었어, 진짜. 아니, 누가 저한테 놀이 갈까, 이거 누가. 왜 이래, 진짜. 괜히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마. 할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신다. 이 반찬도 잘못해놓으면 이것도 사람 먹느냐고 그냥 내버려 버리시오. 그랬던 성질이요. 근데 내가 그냥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큰 소리 나는 거 싫고 그래서 항상 그냥 애기 달래듯이 그렇게 품에다가 그냥 치마 폭에다 싸가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요. 지금 영감님을 치마 폭에다 싸가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요. 성격이 얼마나 고약하고 무서운데. 평생 고약하셨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할아버지 기분이 들쑥날쑥.
느닷없이 역정을 내시니 툭하면 날벼락이다.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애니야, 왜 이렇게 처량해? 애니야, 응? 네. 지난 가을 아들을 보내고 크게 알아눕더니 이내 절이 되셨다. 이제 사귀었어, 아저씨도? 네. 그리고 가자. 얼른 가. 할아버지가 예전과 다름을 할머니가 왜 모르시겠는가. 다음 날 아침 내외가 집을 나선다. 이렇게 서봐. 19개 전에 혹시 엄청나게 그래도 심어. 할아버지의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다. 홀로 된 며느리 미숙 씨가 내외를 모신다. 병원 가야지. 그럼 병물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몸 안 되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근력이 없어서 죽겠었지. 아, 근력이 없어서. 근력이 없으시고 자꾸 물어보고 되물어보시고 그래. 물어보고 되물어보시고. 예. 아,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기분은 네, 그래요. 아시고. 26년생 호랑이 띠올 씨다. 아니, 제대로 아시는 거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티끌모아 태산은 무슨 뜻이에요? 티끌 조그만 건 봐서 태산 같진답다는 거야. 네, 많이 모은다는 거죠. 83에서 7을 빼면 얼마 나와요? 70인가? 80인가? 예, 예. 잘하셨어요. 말도 더듬으시고 이렇게 잘하시더니. 그래. 자, 연필을 거꾸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연필을 거꾸로? 응. 연필을 거꾸로 말씀하시면은? 응. 연필을 거꾸로 말하면? 뭐, 볼펜? 아니, 연필 거꾸로 뒤로 들이받아서 말하시면. 연필을 거꾸로 들이받아서 말하면 뭐라? 할아버지의 치밀하던 회로가 뒤죽박죽이다. 이제 치밀기가 약간 있는데 심하지는 않으셔요. 심하지는 않으셔. 가서. 할아버진 도로 아이가 되려나 보다. 비와. 비와서 해야 되나네. 또 빗발해. 가는 세월을 무엇으로 붙들겠는가. 한 학식만. 네, 예전 네. 하루에 한 번만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예, 아, 어느 때 먹어? 주무시기 전에. 자기 전이라고 네, 적어주세요. 네, 적었어요. 아우, 이거 어떡해. 준비도 없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집에 강하게. 여기 있네. 할아버지. 아이고. 벼락 쳤지? 벼락이 세 번 치더니. 네. 며느리 차에 오르니 비로소 안심이다. 장대비가 한참이나 쏟아졌다.
다음 날. 애니야. 견공 애니가 사라졌다. 안 보이네. 한 번씩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안 보이는 적이 없는데. 애니야. 야 이리 와. 이쪽에는 없나 본데. 어디 또 이상한 일 당했나. 견궁 애니가 보이질 않는다. 잘못됐나?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이지는 않는데. 애니야! 할머니의 끔찍이 따르던 녀석이다. 걔가 여기도 올라와요? 어, 여기 올라갈 수 있거든? 여기 없네. 어머, 얘가 어디로 갔어? 서너 번 부르면 달려올 터인데 이상한 일이다. 애니가 없어졌어, 아버님? 안 보여? 아. 며느리 미숙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니, 근데 신영이가 없어. 아이고, 어디가 죽은 거야? 안 보여. 아침에 봤다며? 아침에 보고서는 안 보여, 지금. 거기가 채 죽은 거 아니야? 그러진 않을 텐데. 아, 저 밭에 좀 가봐. 저기 갖고 와야지. 아, 여기 왔네! 어디서? 야! 오나 보다? 어디 갔다 왔어? 불렀잖아. 아이고, 씨. 너 애니 어디 갔다 왔어? 기운이 없어가지고 밥 먹어 이리 와. 아니 밥 먹는 거보다 거기 갔다 왔어. 다행인 일이다. 오나? 애니야 먹었어? 응? 먹었어? 응? 긁으라고. 아유 긁으라고. 뭐 이렇게 긁어? 덫이 쫙 달라붙었네. 이 집에서 나고 자란 다섯 살 베개. 꼬마네 일어나. 얼른 일어나. 들어가자. 애니야. 식구가 안 보인다니 할머니는 잠깐 동안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러더라고. 아유, 그렇게 시원해. 손 닦아야 노골거지만 귀찮아 할머니도. 얼른 와 이제 일어나 가자. 얼른 와 얼른 와 가자. 남은 식구들 모두 제발 무탈하길 바란다. 할머니의 마당에도 가을이 성큼 들어섰다. 아이고, 따뜻한 뽀리신.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타신. 꽃이 진 자리마다 박이 연그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굵었는데. 아우 이것도 큰일이요. 바가지 굳어도 저 한번 타서 삶아서 또. 아우 나 이거 야단났네. 그냥 불에 치워서 줄까. 아이 얼른 아침 해서. 무더위가 가셨으니 집안의 총사령관인 상길 할머니는 그간 미뤄둔 일들을 챙긴다. 어 가시오. 집 앞에 무성하던 풀부터 거둘 생각이다. 할아버지도 일찍부터 산수에 나가 계신다.
추석을 쇠려면 벌초를 해둬야 하지 않겠는가. 어린 손자가 제 아비의 묘를 가꾼다. 야, 이리 놓고 건만 긁어. 저 바빠 긁지마. 그 건만 긁어. 다 됐어요? 지난해 떠나보낸 아들의 봉분은 아직 풀이 고르지 않다. 풀이 곱게 덮이기를 기다려야 한다. 진이 아빠 상처를 잘 바꿔야지 되고, 저 진 아빠 저기를 생각을 기리기 위해서 상처를 그래도 데리고 오는 거지. 아들을 꼭 닮은 손자 녀석은 이제 겨우 20살. 밤톨처럼 매끈한 청년이다. 이런 아들을 두고 내 아들은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손자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불안하다. 며칠 뒤. 상길 할머니가 이른 아침 밭으로 나갈 채비를 서두른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깨밭을 정리할 참이다. 86. 상길 할머니의 낯질에 여전히 힘이 넘친다. 황소처럼 일하던 젊은 시절에 비하면야 이깟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년이 환갑인 며느린 여태 낯지를 서툴다. 그래도 믿지 않은 건 내 자식이라 그런가 보다. 그럭저럭 며느리와 부비고 산 세월도 30년을 바라본다. 이 정도 후화하시면 깨가 얼마나 나와요? 깨 한 마리나 나와야 할 텐데 나올려나. 이 정도면 뭐 참기름 몇 병 나오는 거예요? 대병 시계 나오고 니게 나오고 대병. 큰 걸로요? 응. 이게 짜 먹어야지. 일손을 거들러 나오신 할아버지. 혼자 계시려니 좀이 쑤셨을 게다. 응? 이거 드려? 아니, 이 할아버지 묵는다고? 응. 아유, 옷 버려, 옷 버려, 옷 버려. 아유, 반등이 또 앉으면 진짜 보네. 예, 까는 거 갖다 드리기 전에 소용없어. 나 빨래 하기 힘들어. 그냥만 아빠로서 씻어 해드리면 또 그렇게 또 그렇게 하고 일도 일같이 하네. 내가 다 먹고 깨놔둬요. 70년을 못 말린 고집이다. 엊그제 수액을 맞은 뒤론 기력이 나아지시니 그나마 다행이다. 미 공군 특수수사대 출신. 할아버지의 손끝은 역시 빈틈이 없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제일 꼼꼼하게 잘 매시네요. 아, 잘 먹는 게 내가 제일 잘해지는데 아, 난 뽀뽀지를 못한 게 있어.
성격도 솜씨도 예전 그대로. 줄 맞춰야지 된다고 줄을. 뭐를 심어도 줄 맞춰서 심어야지 되고 꼼꼼해.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와 총사령관 상길 할머니. 남편 잃고 연거푸 큰 수술에도 힘들다 내색 한번 안 하던 묻어난 며느리. 어느새 1년이다. 많이 떨어졌어요, 집게가. 이제 세 번 먹어요, 세 번 먹어요. 아, 세지를 먹는 거예요? 세 번 먹어요, 세. 힘든 시간 견디며 실하게 연그러준 참깨다. 아, 어차피 또 가지러 올 거야, 이거. 그럼 왜 그렇게 와? 올 추수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고부가 서둘러 할아버지 점심을 차린다. 오늘 점심은 카레라이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메뉴다. 이게 치매 예방에 좋다니까. 우리 아버지. 남들이 좋테니까 해드렸다. 입맛 까다로운 주인공 등장이시다. 할아버지, 맛있는 냄새 나시죠? 아, 예쁜 맛만 맛있는데 뭔가를. 좋은 냄새 안 나세요? 안 내나 코가 끓여서. 앉으셔. 저야 그냥 그 저기만 하면 되는 건지라는 거지. 카레야 그럼. 반찬이 좋은 게 많아. 에? 반찬이 좋은 게 많아. 어디가? 가. 많이 잡으세요. 많이 잡으라고. 맛있어, 아버님? 오래간만에 잡으셨지? 카레. 나도 밥도 사나? 한동안 안 했지. 오랜만에 밥맛이 꿀맛. 이거 많이 잡수시면 기억력이 좋아지신대. 그러니까 많이 잡서 이거를 주로. 며느리 정성이라 그런지 할아버지의 숟가락이 바쁘다. 이리 와냐? 숨이가 부르지 내가 부르라. 어디 갔다 오셔? 뭐? 네. 뭐 하러 거기 갔다 오셔? 오매 불망. 젊을 땐 그리워서 세월간이 안쓰러워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다닌다. 영가님 얼굴을 보면 웬일인지 그저 웃음이 난다. 할아버지, 결혼 기념일이 언제예요? 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결혼 기념일이 언제예요? 언제라면 우리 그 10월 초하는가 언제지? 10월 9일인가지. 기억하시네요. 예. 그러면요? 다 기억하세요? 예?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요. 기억하기만 해. 결혼기념일에 뭐 해주세요? 해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없어. 기념일 사장 두 가지 시방 사람이나 시인 사람이나 기념일이 어디에 있어? 없죠. 시방 사람들 옛날 할머니들은 참 깜깜한 밤 중에서 살다 가셨어. 깜깜한 밤 중에서 인젠 죽어도 원 없어. 뭐 애들도 다 키워서 다 해줘서 어린 동생들도 다 길러서 다 제가끔 다 살림과장 나서 다들 잘 살아. 부부로 70년을 해로하고 아흔을 바라보니 무엇이 이보다 편안할까.
할아버지가 망가진 쳇바퀴를 손보신다. 망은 빠지고 이음새가 끊어진 쳇바퀴만 덜렁 남아있다. 그건 못 지려야 그 신바지가 안 돼. 이제 봐. 맞아, 이게 끼고 잤나. 그러게, 내 끼게. 이게 안 붙이게. 심어, 손, 심이 없잖아, 이리 줘봐. 그리고 또 오려. 응? 지키러 오려. 이게 다 지키러 오려. 쳇바퀴 돌듯 뻔하다지만 그 속에서도 한참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바짝 꼬려, 그거 바짝 꼬려. 너도 아니, 안 꼬르졌어. 이제 안 되네. 또 빠졌지? 거꾸러져서 이렇게 한 사람이 힘들면 다른 한 사람이 거들고 굽이굽이 긴 세월 동안 서로 의지하며 벗이 됐다. 내비로 갔다. 갖다 버리, 이것도 터져서. 써도 엄마 무서워. 바느질 빵 콩깍지 내외가 세월을 꿰맨다. 생전 쓰려고 든든하게 하라고. 생전은 언제까지 안 살 건데? 흥전장 고쳐 쓰는 데 기술자 누구? 네? 기술자시라고요? 네. 이런 거 고쳐서 몰라지만 요거 하나만 갖다 가서 갖다 팽개쳐 내비거든. 알아? 할머니가 내 팽개치셨어요? 에? 할머니가 버린다고 내 팽개치신 거예요? 그럼 그럼 모두 못 지는 건 내가 이렇게 고쳐서 지었어요. 아, 뭐 대암나는 거 아니야. 손재주기 기대는 게 이건 인터뷰에서 기계라든가 모든 거 다 요요요요를 알아야만 되는 거지. 맞도 모르는 것들 처음부터 고치려면 돼, 그게. 모처럼 하늘이 막다. 서울에서 내려온 손주가 선물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가 제일 반가워하는 얼굴. 아들을 빼다 박은 손주다. 해왔어? 아이고, 진짜 내 손자세. 진짜 손자세.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손자 좋지. 아유, 이거라구만. 이거 얼마나 이쁘게 나왔을까 찾아왔잖아, 지기가. 내가 찾아왔어. 좋네. 내외의 사랑이 액자에 콕 박혀서 왔다. 찾아왔어요, 지기. 이거 보시고 어떠시냐, 기분이? 좋으셔? 아, 좋으나 말로 들으니 그렇지 뭐. 능력이 사진 보면서. 좋네. 일생 좋은 두 가지는 16세 만난 내 낭군 김문경 할아버지 그리고 바느질이었다. 바느질이 좋아 평생 옷을 지었고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어 입혔다. 울고 웃고 싫은 날 보내며 86. 나는 이대로 영감님과 해로하며 오래도록 바느질을 하고 싶다.